자, 이제 기초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4번, 5번은 출제 제외 볼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 공 4번. 자, 공 4번 주식 또는 지분은 자, 뭘로 바뀌었다? 금융 투자 소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식 X. 왜 바뀌었다? 소액 주주도 5천만 원 넘게 벌면은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그래서 4번은 X. 4번. 그 다음, 258쪽. 파생상품도 원금 손실이 있는 거죠? X. 그러나 신탁수익권은 대상이에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그래서 수익권을 넘겼다는 얘기는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신탁수익권은 살아있어, 6번. 그럼 결론, 258쪽. 별딱 붙여요. 과세대상 종합. 자, 1번.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불문. 지역권은 아니에요.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뭐가 돼야 돼? 등기된. 그래야 물권화가 돼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각종 취득 권리. 그리고 3번 기타 자산.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1, 2가 아니라 1, 2, 3. 1, 2, 3. 3번까지. 4, 3번, 4번은 출제 제외. 자, 1번. 영업권은 함께. 2번. 이축권도 함께. 그래서 2번을 3번으로 고쳐야 돼요. 유리한 조건 또는 뭐다? 배타적. 그래서 부동산을 타인보다 배타적으로 또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주식을 포함한다. 그리고 밑에 3, 4는 출제 제외고. 자, 주식도 X. 파생상품도 X. 자, 제일 밑에 신탁수익권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수익권을 넘겼다는 얘기는 양도세를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면은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자, 기본적인 것만 알고 알면 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자, 양도로 본다. 그럼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죠. 자,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등등등 포인트는 뭐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은 대가를 받고 이전시켜야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유상. 무상은 증여입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를 양도의 정의다. 그래서 1번. 등기등록 여부를 안 따진다. 여부와 관계없이 양괄호 2번 사실상 무상이 아니라 유상 이전이다. 대가를 받고 넘겨야 된다. 무상은 증여로 갑니다. 자, 넘어가 보죠. 그래서 260페이지에 보시면 양도행위로 보는 것, 즉 양도로 본다. 이 얘기는 똑같은 용어가 뭘까요?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이 안 들어가네요. 자, 대표적으로 매도. 매매의 일부분이죠. 뭐를 받아? 금전이란 대가를 받고 넘기니까 유상 이전 양도입니다. 그래서 매도란 당사자의 매도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킬 약정하고 성립하는 유상계약으로서 양도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다 따라서 이러한 매도에는 공경매도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죠. 대금 분할지급 할부 연보다 대금을 받고 넘기니까 유상 이전 양도다. 그림을 보시면 자 매도자가 8억에 취득한 거를 얼마 받고 팔아서 10억. 그럼 매수자는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매도자는 10억이 양도가액이 되죠? 그럼 취득가액이 8억이니까 얼마 남았어? 양도차액이 2억.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매도는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자, 그다음 교환. 교환은 외양도다. 이거는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즉, 금전만 받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입니다. 반대급부가 있으면 양도예요. 반대급부가 뭐다?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잖아. 그래도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채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경우 밑줄 그어 쌍방.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교환은 쌍방이 뭐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쌍방이 뭐다?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교환 가치는 12억이야. 자, 부동산을 교환합니다. 그럼 갑은 5억짜리를 주고 12억짜리를 받죠? 얼마 남았어? 7억. 그럼 7억은 양도세 계산. 그럼 12억짜리를 받았으니까 12억에 대해서는 등기차야죠?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을은 8억짜리 주고 12억짜리 받았죠? 얼마 남았어? 4억. 그 4억에 대해서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12억은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교환은 뭐다? 쌍방이. 이전시키는 거는 양도세 대상. 이전 받는 거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일어난다. 쌍방에게. 그래서 교환은 뭐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반대급부가 있다. 유상 이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다?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주식 또는 지분이란 대가를 받는다. 반대급부가 있죠? 그래서 현물 출자 쭉 나와 있고. 자, 그럼 그림만 보면 된다고요. 자, 오른쪽 그림. 자, 출자자가 취득가액 10억짜리를 현물 출자합니다. 법인 또는 조합. 이제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출자를 해야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법인은. 그럼 개인은 뭐다? 10억짜리를 주고 주식을 15억 원어치 받았죠. 대가? 그럼 얼마 남았어? 5억. 그럼 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 그럼 법인은 법인 명의로 등기채야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현물 출자는 외양도로 본다. 주식이란 대가를 받음으로 반대급부가 있는 거네요. 자, 그다음 양과로 4번 수용. 자,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이 수용당합니다. 그럼 수용당하면 뭐를 받아? 보상금이란 대가. 보상금을 50억 받았어. 그럼 50억이 양도가야. 옛날에 취득가액이 있죠? 옛날에 취득가액이 10억이야. 보상금을 50억 받아. 그럼 얼마 남았어? 많이 남았죠? 그럼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용은 외양도다. 보상하기 때문에 손실을, 즉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유상 이전이다. 자, 그다음 뭐가 있나요?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는 별딱 붙이세요. 이거 대물변제가 뭐다? 빚이 있어, 채무. 그래서 부채를, 채무를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합니다. 그럼 물건으로 변제하면 채무가 뭐다? 변제가 되죠? 그럼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입니다. 양도라고요. 갑, 을. 갑, 을이에요. 10억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을을 뭐라 그런다? 채무자. 그럼 10억을 빌려왔죠? 그럼 갚아야죠. 근데 못 갚아. 돈이 없어. 그래서 채권자를 찾아가서,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줄게. 양도세 대상으로 줄게. 그럼 예스. 그래서 채권자 승낙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이전시킵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럼 채무가 변제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게 반대급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은 뭐다? 부동산을 팔아서 갚았다. 팔아서 갚으나 직접 주나 똑같다. 그럼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런 게 있어. 자산에서 빚을 빼, 부채. 부채를 빼면 자본, 순재산이 나와. 순재산. 그럼 자산이 100억이야. 100억. 부채가 20, 30억이에요. 그럼 자본, 순재산은 70억이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제 10억을 부동산으로 줬죠? 그러면 이 10억 부채가 감소되잖아. 그럼 부채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 그럼 이제 40억으로 바뀌죠? 부채가 감소되잖아요. 10억, 10억. 부채가 감소됩니다.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나. 그럼 30억이 아니라 20억이 되겠죠. 그럼 순재산은 80억이야. 그래서 뭐다? 부채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늘어난다. 이게 유상대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법 문제를 볼때 빚이 줄어들었다. 30억에서 10억. 부동산으로 갚았잖아. 그럼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남으로 유상 이전,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밑에 뭐가 있다? 위자료가 있어. 자, 위자료 10억이야. 근데 위자료는 뭘로 줘야 돼? 금전으로, 물건으로 주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물 변제라 그래. 그럼 위자료를 물건으로 주면 위자료란 뭐다? 채무, 부채가 감소되죠? 그럼 감소된 만큼 내 재산이 늘어난다. 그다음 박스,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위자료. 위자료는 뭘로 본다? 대물 변제.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이전시켰죠? 그럼 이전시킨 만큼 내 채무가 감소되므로 내 재산이 늘어난다. 유상 이전,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과세대상 물건 조세를 물납했어. 우리가 세금은 조세, 채권이야. 그러나 우리 입장은 채무잖아. 그럼 세금은 금전으로 내야지. 물건으로 납부했잖아. 부동산으로. 그럼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채무가 감소,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 4번은 뭐다? 조성한 토지 일부를 사업 공사비 대가로, 공사비는 금전 줘야 돼. 알아들어? 그냥 물건으로 주니까. 공사비 안 줘도 되죠? 채무가 감소, 내 재산이 늘어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위자료는 대물변제다. 대물변제한 만큼 내 채무가 줄어들면 내 재산이 늘어난다. 반대급부가 있는 양도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그래도 위자료가 양도지. 재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부부의 뭐다?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봐. 그러나 위자료는 왜 양도다?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므로 양도가 아니다. 대물변제로 안 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262쪽 그림 있잖아요. 자, 채권자. 10억을 빌려줘. 자, 돈이 없어. 채권자 승낙을 얻어 채무자는 부동산으로 이전시켰어. 그럼 빚안 갚아도 되죠? 10억. 그럼 10억만큼 채무가 감소되니까 내 재산이 증가된다. 그래서 채무자 7억짜리를 10억, 그럼 3억 남았잖아.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대물변제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10억짜리 부동산을 받았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항상 대물변제는 누구 입장이다? 채무자 입장. 채무자가 현찰로 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동산 등을 이전시키면 내 부채가 감소된다. 채무가 감소되므로 내 재산이 늘어난다.
자, 그 다음 6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부담보증이요. 자, 단순 증여는 세금이 몇 나와? 많이 나와. 부담을 주면서 증여합니다. 양도세 전체 세금을 줄이려고. 그래서 부담부증여. 갑돌이. 부동산입니다. 100억짜리야. 이거를 을돌이에게 이전시키는 겁니다. 을돌이에게 증여를 하는 거야. 증여. 그럼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폭탄 맞아요. 그래도 여기서 갑을 뭐라 그래요? 갑을 증여자. 그럼 증여를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수증자. 그럼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 맞으니까 부담부 증여한다. 그래서 갑돌이는 100억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아. 대출 20억을 받아. 그럼 20억은 채무죠? 대출을 받고 넘겨줍니다. 이게 뭐다? 부담부증여예요. 부담을 주면서 증여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00억짜리 줄 테니까 내가 20억을 갚을 거를 을이 갚는 조건으로.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는 거를 뭐라고 해요? 을이 채무를 인수합니다. 인수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수증자는 뭐다? 100억 받잖아. 100억 받죠? 그럼 이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채무 인수. 채무 인수는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채무 인수 20억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뭐다? 나머지. 80억. 80억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도세는 누가 낸다? 갑이 내는 겁니다. 을이 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 이 얘는 100억짜리를 얼마에 산 걸로 봐? 80억. 80억. 즉, 공짜니까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럼 20억은 양도로 본다. 그래서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20억. 그럼 결론은 80억은 공짜죠? 수증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무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보고, 공짜니까 증여. 그럼 이 얘는 어떻게 본다? 100억짜리를 얼마 주고 산 거야? 20억 주고. 20억 주고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억은 공짜니까 증여. 그럼 이의 입장은 뭐다? 100억짜리를 80억에 팔아먹은 걸로 보죠? 아니죠. 20억이지. 20억. 그럼 20억 누가 갚아야 돼, 원래? 을이. 누가 갚는 거야, 나중에? 을이. 아, 저 20억을 원래는 증여자가 갚아야죠? 그럼 내가 갚을 거를 을이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게 부담부증여다. 그럼 20억을 갑이 갚아야 되는데 을이 갚잖아. 그럼 20억만큼 뭐가 감소가 돼? 채무가 감소가 되지. 그럼 채무가 감소되면 내 재산이 증가돼. 반대급부가 있다.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는 양도 20억. 80억은 공짜니까 증여. 그래서 증여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이에는 100억에서 20억을 빼고 80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 왜 이에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20억 갑이 갚을 거를 을이 갚으니까 채무가 감소가 돼. 그럼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반대급부가 있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는 1번만 알면 됩니다. 6번.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과세상을 증여하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에
그래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에 밑줄 그어. 유상 이전. 그래서 누구에게?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를 합니다. 증여자에게. 수증자면 큰일 나요. 그러나 채무 이외 나머지. 채무 이외 나머지는 80억이죠? 그럼 채무 이외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그래서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뭘로 보아? 증여로 보아. 밑줄 그어. 수증자에게 뭐를 과세한다? 증여세가 과세한다. 이거 8번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딱 나누면 답입니다.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 채무는 증여자는 양도세 계산.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수증자는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누구에게? 수증자. 채무는 누구에게? 증여자.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기초다. 자, 그 다음 263쪽.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을 안 한다는 뜻이죠? 자, 환지처분 보류지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박스 한번 봐요. 자, 개발 사업 전에 갑소유 토지야. 이거를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땅으로 받는 거를 환지 방식이에요. 감보율에 따라, 환지로 받는다. 그래서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안 봐.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 보류지로 충당합니다. 이런 거는 양도로 안 본다.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그래서 내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죠? 울퉁불퉁한 농지 등 사업이 완료되면 땅, 네모난 땅이 되잖아. 내땅 주고 다른 땅을 받는 거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뭐라 그래? 환지처분. 그럼 환지처분 되면, 뭐가 바뀌어? 필수. 지목과 지번이 바뀌죠. 이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3번. 동그라미 3번.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뭐 한다? 밑줄 그어.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도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이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결론은 뭐다? 환지 처분된 토지나 보류지 충당되는 X,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을 처분하면, 양도하면, 금전이란 대가를 받죠? 그럴 때는 양도로 본다 이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포인트만 하는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가 뭐야?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거를 양도담보라 그래요. 양도담보.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오는 거를 뭐라 그런다?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 10억을 빌려줘. 을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로.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채권자. 을을 뭐라 그럽냐? 채무자. 이렇게 이게 양도담보야. 그럼 1번이 뭡니까? 돈 빌려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거는 양도로 안 보고 담보로 본다. 이 얘기는 뭐다? 빚을 갚으면 소유권 하는,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면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한다? 뺏어가 버려. 변제에 충당됩니다. 자, 그래서 담보로 잡혔을 때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안 보고 담보로 본다. 근데 빚을 갚으면 소유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빚을 못 갚어. 을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변제에 충당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겁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건두 가지야. 담보로 잡히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봐. 그러나 빚을 못 갚아. 채무불이행. 변제에 충당되면 이 부동산은 빚 갚는 데 사용하죠? 즉, 무슨 변제야? 대물변제. 10억을 뭘로 갚았어? 부동산으로 갚았지. 대물변제. 그럼 부동산으로 갚으면 10억만큼 내 채무가 줄어들죠?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양도로 본다. 그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 어쩌고저쩌고 담보로 보겠다 이거지. 자, 265쪽. 2번.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이거는 뭐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런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이런 사본을 확정 신고 시에 첨부하고 신고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로 본다. 그럼 어떤 거를 신고하라? 박스 1번. 이거는 담보다. 빚 갚기 위해서 담보로 양도했다. 양도담보죠? 의사표시. 그리고 이 양도담보의 특징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합니다. 채무자가 빚 갚을 동안만큼은. 그래서 3번. 원금은 얼마고? 이율은 몇 프로고, 변제 기간은 몇 년, 이런 거를 신고를 하면 양도로 안 보고 담보로 본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3번, 별딱 붙여요. 양도담보 계약 체결 위 요건에 위배되거나, 즉,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하죠? 딱 보니까 채권자가 사용하면 양도야.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될 때, 이게 네 글자로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았잖아. 대물 변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한 걸로 보아 채권자가 아니라 뭐다? 채무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채권자 하면 안 돼요. 채권자는, 본등기가 들어가면 취득세를 내야지. 이거는 채무자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공유물의 분할. 자, 공유물의 분할은 내 것을 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단순 분할. 자,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이 공유로 취득합니다. 을이. 50대 50으로. 그럼, 이렇게 잘라와. 50대 50으로. 자기가 자기 거를 잘라왔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1번. 단순 분할, 5대 5. 양도로 보지 않는다. 즉, 공유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며칠 걷고 지분 변경 없이 5대 5야. 5대 5로 계약서를 쓰고 공동사서. 그럼 자기가 자기 걸로 갖고 왔으니까 양도로 안 본다. 근데 뭐라고 나왔어? 2번.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5대 5로 자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6대 4로 잘라. 6대 4. 그럼 10%는 사고판 걸로 봐. 그럼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야? 감소자가. 감소자가 10%를 팔아먹은 걸로 봐. 감소자. 여기 증가되는 자는 10%만큼 취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4대 6은 뭐다? 지분 변동. 지분 변경되면 몰라. 양도로 본다. 그 얘기예요. 양도로 본다. 그러나 단순 분할. 재분할 5대 5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예요. 자, 기초는 여기까지. 자, 266 꼭대기. 자, 그림 나왔잖아. 5대 5. 자, 5대 5로 잘라가. 지분 변동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야. 양도가 아니다. 근데 지분 변동 6대 4. 그럼 10%는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유상 대가가 있었다면 양도세 10%는 누가 낸 거야? 을. 감소된 자. 증가된 자는 10%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납세 절차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 뒤로 쭉 가요. 양도세 납세 절차. 자, 338. 자, 338쪽. 마지막 기초 부분이에요. 자, 제10절.
338쪽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리미리 신고하는 예정 신고 기한. 1년에 한번 하는 게 뭐다? 확정 신고입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는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설명하기 전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 아까 배웠잖아요. 국세. 자, 납세무자.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국내외. 소지하는 과세대상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인이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를 한다. 오른쪽, 거주자. 아까 소득세에서 배웠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라 그러나, 거주자라고 얘기한다. 그 납세 범위, 국내, 국외 구분 없이 다 과세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를 합니다. 국외 거는 우리가 과세를 못 하죠.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국외 다 과세합니다. 거주자는 다 과세한다고요. 손흥민이가 외국 가서 축구를 해서 돈을 벌죠? 손흥민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거주자로 봐요. 손흥민이 그 생활관계가 국내에 거의 다 있잖아요. 국내로 송금도 해주고, 그죠? 그럼 거주자, 비거주자 다 과세하고, 그 다음 비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국내 것만,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 비자가 들어가거나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푸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죠? 아, 푸틴이 자기 나라의 거 부동산을 팔 때는 우리는 과세를 못 해요. 그러나 푸틴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고 팔면은 국내법에 의해서 과세를 한다. 단,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5년이란 단서를 붙어요.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과세를 안 하겠다.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양도세를 내는 거를 꼭 기억하자.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을 때 국외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단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준다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1년, 2년, 3년은 과세를 안 합니다. 자, 납세지 똑같잖아. 거주자는 주소지, 없을 때는 거소지. 2번 비거주자는 뭐만 알면 돼?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를 안 쓴다고요. 자, 그럼 339 예정신고로 들어가네요. 자, 예정신고. 그럼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라? 원칙.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자, 오늘이 양도일이에요. 잔금 받은 날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12월 21일. 오늘이 양도일이야. 양도일이 어떤 날이다? 잔금 받은 날이에요. 부동산 팔고 잔금 받은 날을 양도일이라 그래. 그럼 예정신고 강행 규정이죠? 항상 언제까지?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야? 2개월. 2개월 이내야죠. 날짜 계산이 이상하니까 5월 21일 날로 해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숫자가 또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 말일부터, 그럼 5월 말일이잖아.
언제까지 해야 돼? 7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말일부터 2개월. 말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부터 2개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은 알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죠. 자, 340페이지. 340페이지. 자, 3번을 알아야죠. 부담부 증여. 아까 배웠잖아. 3번 별 붙이고. 부담부 증여는 뭐다? 채무는 양도니까 양도세 신고해야죠. 나머지는 증여니까 증여세 신고하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 부담부 증여는 복잡하니까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는 3개월입니다. 이것만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2개월이라고요. 자, 그리고 4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불이익이 생겨. 우리가 양도소득세도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잖아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면 손익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자, 그래서 앞에 거를 팔았는데 이익이 100억이 생겼어. 뒤에 거를 팔았는데 손해가 50억이 생긴 거야. 그럼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합니다. 그럼 60억이 손해 났다 해요. 그러면 100억에서 60을 빼야죠? 그럼 이익은 얼마야? 40억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거를 손해 났다고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모르잖아. 100억 갖고 세금 계산을 한다.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60억을 신고하여야 한다.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초가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340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정신고를 안 하죠? 예정신고를 안 해. 불이익. 안 하면 뭐가 붙어? 항상 가, 산세가 붙어서 양도소득세를 늘려버리죠? 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붙어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341쪽,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우리 배웠잖아. 총론에서. 1번 꼭대기. 일반 무신고는 42부터. 2번. 부정하게 무신고하면 죽여야지. 부정. 40%가 붙어. 100분의 40. 그리고 6번. 과소신고하면 10%부터. 그러나 부정하게 과소신고하면 40%부터. 그래서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세금이 40% 늘어나. 그러나 사기 부정이 없으면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리고 납부까지 안 해. 밑에 7번.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계산해. 하루하루 계산해. 하루하루 세금 내기 받기 위해서 하루에 지연 일수에 따라 박스 밑줄 그은 거. 얼마부터? 10만분의 20이씩부터. 0.022. 여기까지 기초. 그래도 항상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그리고 납부까지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계산한다. 하루에 0.022%씩 늘어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일일 10만분의 22.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342쪽. 확정신고.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확정신고는 해야죠. 안 하면. 확정신고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항상 다음 연도. 수없이 배웠어요. 밑줄 그어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게 확정신고다. 확정신고예요. 그럼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그럼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끝나. 근데 열 봐요. 신고 납부를 안 해. 불이행해. 그럼 원칙은 가산세가 붙죠? 율은 동일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강행규정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확정신고도 안 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예정에 붙었다면 이중부과 금지. 아,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다면 확정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1번, 5월부터 5월 말일까지, 그리고 네 번째 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면 해당 과세기관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즉,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뜻이네요. 자, 그리고 343쪽, 양괄호 4번. 자, 별딱 붙이고, 가산세 이중부과 배제. 양괄호 4번. 나왔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박스에 1번만 알면 돼요. 1번.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이거. 가산세가 붙었잖아. 그럼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중부과 금지.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얘기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봐요. 자, 344쪽. 자, 04번.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요. 왜 물납은 안 돼? 손해나니까. 종부세도 물납이 안 돼.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 그러나 분할납부는 된다. 그러나 양도세는 얼마 초과다? 밑줄 그어요. 1천 초과입니다.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50, 250 초과예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덩어리가 크므로 요건이 1,000만 원 초과입니다. 1부, 그리고 2개월. 그리고 2번, 아주 중요하죠.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그래도 요건이 얼마 초과다? 1,000 초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천 초과에서 2,000까지. 2,0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면. 그 2,000이 넘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50% 이하 금액. 뒤바뀌면 안 돼요. 요건이 천 초과라고요. 양도세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1,000을 빼면 돼. 천 초과 금액. 2,000만 원 초과는 50%를 빼면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이다. 반드시 그 박스. 자,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300이야. 1,300. 그럼 어디에 들어가? 2,000만 원 이하. 그럼 1,000을 빼면 되지.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 그럼 1,000만 원은 납기인에 납부하고, 납기인에 내고, 이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300. 그럼 납부할 세액이 3,800이야. 그럼 2,000 초과에 들어가죠. 절반. 절반은 얼마야? 1,900. 이렇게. 그럼 여기도 납기인에 1,900.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해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 결국 2,000 이하는 1,000을 빼고 300. 2,000 초과는 절반을 빼. 3,800의 절반은 1,900. 이게 법조문이고 사례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네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3, 4, 4, 4번은 알아야죠. 양도소득세, 부가세. 자, 부가세는 농특세 20%가 붙는데 어디에 붙어? 감면세액에 붙어요. 감면세액에 붙는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10%는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붙는다. 감면세액에 붙어요. 감면 납부세액에는 안 붙어요. 그래서 납부세액에는 10%, 지방소득세가 붙는데 그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으면 양도세는 없어. 그 중에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양도세. 계산하니까 2천만 원 나왔어. 이게 법에 의해서 50%를 감면받았습니다. 감면.
그럼 세금 관계가 달라지죠? 그럼 50%를 감면받았으니까 양도세는 얼마로 바뀌어?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감면받았잖아, 50%. 그럼 50% 감면받았으니까 감면세. 1,000만 원. 감면세액이 이렇게 1,000만 원 되잖아요. 1,000만 원. 그럼 양도세는 이제 2,000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그럼 이 1,000만 원은 감면받았잖아요? 그럼 감면받았으면 이 중에 몇 프로? 20%. 얼마야? 200만 원. 이해가 뭐다? 농특세야. 그럼 은행에 얼마 내야 돼? 1,200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특세는 납부세액에는 안 붙어요. 감면세 꼭 기억해야 돼. 1,000만 원 양도세는 안 내는 거야. 그 중에 20%는 농어촌 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돼. 은행에 얼마 내야 된다? 1,20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기초 강의가 끝났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개정된 세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개정 전에 나왔으므로 개정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개정 안 된 것은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금년 이제 12월 달 얼마 안 남았네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마무리를 잘하자.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그래서 합격하겠다는 의지를 딱 다지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